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루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블린 버디 한 번 더 리뷰를 해보기 위해서 영상 틀었습니다. 오늘 지금 좀 조금 추운 날씨인데요, 지금 낮이라서 온도가 조금 올랐는데 조금 하드랜딩 했는데 이게 스키드 까졌네요. 고블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리뷰를 한번 하긴 했었는데 너무 좀 이렇게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여러가지 이야기와 함께 고블린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여러 영상이나 제가 뭐 RC하던 경험에서 고블린은 한 2010년도 정도에 이제 신생으로 막 생기기 시작한 그런 헬기 회사였는데요. 뭐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2000년대 전까지는 이제 거의 일본 회사들이 이제 헬기의 주류를 이루었고, 2010년도까지는 이제 대만 헬기가 막 추격을 해서 이제 얼라인이 이제 거의 세계 시장을 점유하다시피 했고, 거기에서 이제 가오이나 뭐 이런 온라인에서 파생된 회사들이 조금씩 이제 영역을 넓혀가고 있던 중에 2010년경에 이제 풀바디라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고블린 사브라는 모델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용산아시라는 곳에 투입을 했고요.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한결같이 꾸준하게 여러 헬기들을 개발하고 출시하고 끊임없이 개선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노력하는 헬기 회사고 이태리 회사입니다. 헬기가 이번에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라인업을 바꿔가지고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이제 용산아시에서 이제 수입을 하다가 그쪽에서 포기를 하고 이제 보스아시라는 곳에서 이제 고블린을 맡은 지가 한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얘는 프리미엄 브랜드이기는 하고, 현재로서는 거의 최강의 헬기 브랜드이긴 하고요. 끊임없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헬기의 품질 자체도 굉장히 사실 좋습니다. 좋고, 뭐 물론 이제 완벽한 헬기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 완벽한 헬기라는 건 없고, 뭐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완벽한 건 아니고요. 헬기라는 게 제가 이제 여러 개를 만져보면 어떤 헬기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헬기는 이런 장점이 있고 한 그런 게 있습니다. 조종 실력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넓어지긴 하는데, 처음에 여러분 이제 초보 입장에서 이제 헬기를 처음 만지실 때는 정말 뭐 끝판왕 같은 헬기라는 측면에서 얘를 접근하기는 해요. 근데 뭐 사실 끝판왕은 아니고 얘도 그냥 헬기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RC라는 게 뭐 끝판왕이 있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헬기들은 이제 뭐 날리다 보면은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좀 나랑 안 맞는 게 있는데, 뭐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런 사브라는 기체를 가지고도 트러블 생기시는 분들은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향하고 브랜드의 어떤 성향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꼭 얘는 뭐 끝판왕이다, 뭐 얘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거나 제가 리뷰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브는 어쨌거나 역사가 굉장히 깊고, 현재로서는 뭐 역사 깊다 해도 이제 10년 조금 넘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로토 만들거나 다른 거 만드는 걸로 쳤을 때는 거의 뭐 몇십 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역사까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이제 고블린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이제 붐대예요. 풀바디 붐대인데, 제가 이거 리뷰를 저번 시간에도 한번 해드려가지고 뭐 장황한 얘기보다 핵심적인 얘기만 일단 드릴게요. 일단은 가볍지는 않아요. 가볍진 않아서 또 이제 바디가 좀 크고, 헬기 자체가 동일 급수에 비해서 좀 커 보여요. 실제로 크기도 하고, 티렉이나 다른 옥시 같은 걸 옆에 놔두고 비교를 하면 날개 길이 똑같고 바디 길이 똑같은데 얘가 좀 두꺼워가지고 좀 커 보여요. 그런 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나 뭐 그런 데서 이제 항력의 저항을 좀 많이 받습니다. 대신에 그런 항력과 대비해서 어떤 고속으로 패턴 비행 같은 거 할 때는 정말 이렇게 공기 저항을 잘 빼주면서 잘 가요. 그러니까 실속 상황만 발생하지만 않으면 속도를 뻗거나 직선 비행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간다는 건 장점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벨트 시스템인데, 벨트를 피니온에서부터 여기서 한번 벨트, 꼬리로 보내준 벨트, 벨트 두 개로 투벨트 방식이에요. 투벨트 방식으로 전달되는 방식이고, 중간에 기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해요. 굉장히 조용하고, 상당히 이제 피니온 쪽은 물론 이제 벨트가 당겨진 장력 때문에 동력의 로스가 좀 있긴 하겠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사실은 부드럽고 동력로스 사실 거의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헬기입니다. 그 380급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이제 앞으로 헬기를 급수를 가져갈 때 이제 380급의 이제 소형급 헬기하고 그거 말고는 이제 무조건 이제 퍼포먼스기로 가져가려고 해요. 600급 이상. 그러니까 현재 지금 파워프스 상황에서 500급이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해진 부분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제일 애매한 거는 이제 12세를 단 600급인데 굉장히 사실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트론 같은 거 있잖아요. 트론 5.5 같은 거, 6세일 5000을 쓰는 그런 트론 같은 걸 날려보면은, 걔 나르는 거랑 12세일 600ml 로토 나르는 애랑 뭐 그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50급하고 600급이 나르는 게 사실 큰 차이가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600급이 뭐더 오르나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퍼포먼스 더 뛰어나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700급 이상이 고정돼 버리는 건 있고요. 중간급이 원래 이제 400ml급에 해당하는 옛날로 치면 뭐 아콘이나 티렉 500에 해당하는 거, 로터 길이 한470, 뭐420 쓰는 뭐 엑스포 이런 거, 가오기 엑스포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애들도 사실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아예 대형기거나 아니면 아예 소형기거나 둘 중에 이렇게 하나로 나눠버려요. 나눠버리는 수밖에 없게 된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현실은 이 자격증이라는 것 때문에 더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80 최강자가 생기는 거고요. 700의 최강자가 생기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굳혀지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380의 최강자인 건 맞아요. 얘 아니면 옥시포 맥스.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거의 380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기체고요. 현재로서는 이거 말고 다른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그 같은 급에서. 뭐 프로토스 에보라는 기체가 있긴 한데, 뭐 돈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얘나 뭐 옥시포 맥스에 비해서 장점이 별로 없어서, 얘 아니면 옥시포 맥스 가는 게 맞고요. 옥시포 맥스는 굉장히 가볍고 경쾌한 느낌, 얘는 퍼포먼스 확실하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맥스에 비해서 사실을 제가 볼땐좀더 조용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옥시포 맥스는 그래도 이제 피니온의 기어를 맞물리는 기어 소리가 조금 나는데, 얘는 아예 기어가 없기 때문에 더 조용하고요. 대신에 이제 붐대에 공명음이 좀 들리긴 하는데요. 뭐 테일에 진동이 없으면 붐대에 공명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 굉장히 조용하고 퍼포먼스 굉장히 확실하고. 오늘 제가 단점 발견한 건이 스키드 부러진 거. 추운 날씨에는 답이 없네요. 근데 이제 옥시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키드가 착탈 방식이라 절대 얘는 견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얘는 결국 부러지는 이 견적이 발생하네요. 옥시에서는 린스 회사 자체가 이제 옵션을 만드는 회사라서요. 이런 스키드나 뭐 그런 뭐 소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뿜뿜 넘치는 게좀 많아요. 만들어 보면은. 근데 이제 정밀도나 어떤 지오메트리 같은 거는 사실 고블린은 이제 스와시 지오메트리가 거의 최강이라고 볼수 있죠. 스와시 지오메트리는 이거보다 더 심플리 더 베스트가 없어요. 굉장히 심플하고 베스트한 느낌이고, 서버 간섭이나 서버의 동작에 있어서 그 스와시 지오메트리를 간섭을 일으키는 상황이 정말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절대 간섭이 없고 이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반면에 이제 온라인 헬기나 이런 것들은 서버 지오메트리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뭐 물론 이제 뭐 맥스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드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생길 수 있는데, 사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와시 지오메트리나 이제 테일 쪽의 지오메트리는 거의 최강이에요. 거의 최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작도 더 확실하고 이제 그런 가볍고 잘 나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요즘 연습기로는 거의 베스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단 이제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보다는 좀 기체값이 좀 비싸고, 또 견적 났을 때 붐대가 깨져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솔직히 답이 없거든요. 이게 붐대 하나만 거의 한 10만 원 돈을 하기 때문에, 뭐 저는 물론 이제 견적을 내도 이제 스키드 같은 견적 내지만, 이제 초보분들이 이제 견적을 내버리면은 이제 좀 이게 많이 아까운 상황이라 초보분들이 연습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데요. 중고수분들이 이제 연습용으로 쓰시기에는 굉장히 무난한 기체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보 때는 정말 부담 없이 떨궈도 되는 기체 좀 여러 개 갖고 있는 게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초보 티를 벗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굉장히 머쓱한 측면이 있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고블린 이제 헬기 말씀드리고요. 그거 이외에는 제가 뭐더 말씀드리기가 참 뭐한 게 너무 좋은 헬기라서, 보시면 배터리도 6셀에 거의 한 2500까지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배터리 수납도 여유롭고요. 이 헬기를 저는 이제 작은 모터를 사용을 했는데, 이걸 큰 모터를 써가지고 더 파워풀하게 날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높은 RPM보다는 적정 RPM에서 좀 양력 위주로 날리는 타입이라 이렇게 세팅해서 만족스럽게 날리고 있는 상태고요.
자, 고블린 얘기는 여기까지 해드리고, 요즘 고블린 신형 헬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우 버전을 이제 700도 나오고 580버전. 고블린도 이제 600버전 좀 답이 없어서 단셀로 잘 날릴 수 있는 로터 길이 570, 80 정도를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600 시장이 조금 죽고 있는 거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자격증을 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700급을 날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 700급이랑 얘랑 배터리가 똑같이 들어가는 상황이면 굳이 배터리를, 이게 똑같은 배터리를 가지고 600급을 날릴 이유가 없어지는 건 있거든요. 12세를 똑같이 충전을 해보면 충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배터리 무게도 굉장히 많아서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힘든데, 기왕에 그럴 거면은 이제 700급을 쓰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뭐 그래서 700급을 날리는 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이해는 좀 하시고, 고블린은 그래도 어쨌거나 전 영역에 라인업을 다 바꿔서 새롭게 출시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옛날에 뭐 블랙썬더나 뭐 이런 건 나왔다가 다 새로 리뉴얼 해가지고 최근 몇 년부터 계속 새롭게 라인업을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고블린 뭐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옥시가 지금 옥시 7 플래시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 베트남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좀 더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옥시 7 나오면 여러분하고 이제 700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옥시 7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뭐 다른 헬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소소하게 좀 지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리뷰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좀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